우리 아버지는 40년째 귀신 꿈을 꾸고 있다. 짧게는 매일, 길게는 보름에 한 번 꼭 귀신 꿈을 꾼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면 늘 고통스러워하시며 가위에 눌린다. 어릴 때는 잠든 아버지가 욕을 하거나 울며 흐느낄 때면 참으로 무서웠는데 지금은 워낙에 바운터라 그런지 그런가 보다 하고 구경을 하게 된다. 항상 귀신 꿈을 꾸고 나면 본인도 기가 찬지 웃다가 입에서 시옷과 비읍을 내뱉으며 다시 잠이 들고 나신다. 아버지의 첫 귀신 꿈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재수생 시절 지금의 고시텔보다 좁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입실하기 시작한 첫날에 귀신 꿈을 꾸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아버지 등에 매달려서 귀에다 대고 뭔가를 짜증나게 속삭였다. 옥천으로 가자. 옥천으로 가자. 영훈아, 옥천으로 가자. 옥천은 조상들의 묘자리로 대부분 집안 어르신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곳에 시신을 안치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제발 좀 떨어지라고 화를 내면 여자는 그럴수록 아버지 등에 찰싹 붙어 귀 속에 대고 요란한 웃음소리를 냈다. 너무 무서운 꿈이었고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일어날 때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숙모 같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삼촌의 첫째 부인이었는데 목소리와 생김새가 영락없이 닮아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숙모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삼촌과 사이가 매우 나빠서 귀신이 돼서라도 복수할 것이라고 자주 말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본인의 꿈에 나왔는지 당최 모르겠다고 했다. 어느 날 삼촌 집에 가봤더니 종교도 안 믿는 양반이 가톨릭에 귀의했다면서 십자가부터 성모 마리아상, 예수 그림 할 것 없이 사방을 도배했다는데 온통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온 것일까. 꿈에서 숙모가 나올 때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종종 숙모가 나오는 꿈에 아버지는 힘들다며 한숨을 쉴 때가 많다. 그리고 다른 귀신이 나오는 꿈도 많이 꾸신다.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귀신이 하나 있는데 그가 꿈에만 나오면 일진이 좋지 않다고 화를 내신다. 뭐 반가운 귀신이 어디 있겠냐마는 말이다.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최씨라는 사람이 귀신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독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가 않았다. 꽤 부자였던 그는 매일 심술과 횡포였다. 얼마나 악질이었냐면 돈놀이를 하는데 100원을 빌려주고 200원을 받았다. 그걸 주지 않으면 온갖 폭력에 겁을 주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뺏었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돈을 갚지 못했는데 기한을 늘려주는 대신 그 마누라를 겁탈하기도 했다. 아주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 그것 말고도 못된 짓을 한 것이 수두룩하지만 생략하도록 하겠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천의 물이 심하게 불어난 그날이었다. 최 씨가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엄청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문제는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6살이었던 아버지도 그 장면을 보았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에 꽤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힘들었다고 했다. 그런 최 씨가 성인이 된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서는 영훈아, 내랑 수영하자. 영훈아, 누가 멀리까지 가나 내기하자. 들어온나? 어서 들어온나? 어서 들어와! 물속에서 머리만 빼꼼히 내밀어 얄미운 말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얼어붙어버려 최 씨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 씨도 그런 아버지를 한참 동안을 보다가 갑자기 물속에서 튀어나왔다고 한다. 그런 최 씨의 온몸은 멍이 든 것처럼 보랏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영향인지 아버지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에 귀신이 된 그가 본인을 해코지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도망쳤다고 한다. 최 씨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쫓아왔다. 어찌나 도망을 다녔는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다. 더욱 짜증이 나는 이유가 5일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꾼 것이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동네에서 내려오는 미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익사한 시체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체의 주인이 물귀신이 되어서 반드시 잡으러 온다는 것인데 죽은 최 씨의 시신을 건져 올린 그날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최 씨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항상 가족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면 누군가가 꼭 아버지에게 묻는다. 지금까지 꾼 귀신 꿈 중에서 가장 최악은 무엇이었냐고 말이다. 아버지는 그 물음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장례식장 악몽이라 말한다. 장례식을 마치고 운구를 할 때 몇몇이서 관을 들 때면 꼭 누군가가 관을 떨어뜨린다. 원래 한성격하는 아버지기에 관을 왜 그따위로 드는지 따질 때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고 한다. 한참을 혼자 씩씩대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관을 들렸는데 운구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니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친구부터 아는 형님, 친척들까지 모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어서 놀랐다고 한다. 이상한 기분에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죽은 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디 가냐며 관을 들어야 하는데 한 명에 빠지면 들 수가 없다며 마구 쫓아온다고 한다.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꿈이 가장 무섭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관을 들고 간다면 아버지도 저 세상으로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